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0평짜리 아파트.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. 짜리는 붙여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전미사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됩니다. 근데 짜리가 전미사인지 조사인지 어떻게 합니까? 몰라요. 그리고 그걸 알 필요도 없죠. 이게 접사, 조사인지 접사인지 뭐 접사는 붙여야 되고 알 필요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이것만 하면 돼. 붙여 쓴다. 짜리는 붙여 쓴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. 근데 짜리는 왜 붙여 쓸까요? 이건 중요하죠. 왜 붙여 쓸까요? 쩌리란 말 아십니까? 박명수가 만든 말인가요? 겉절이에서 나온 쩌리. 쓸데없는 사람들,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, 보잘것없는 부류 같은 거 쩌리라고 하죠. 쩌리랑 짜리는 뭔가 의미 비슷하죠. 비슷하다고 치고 쩌리들은 보통 뭐, 이건 좋은 말이 아닌데 외워야 되니까. 쩌리들은 보통 어떻게 삽니까? 혼자 독립해서 못 살아요. 이렇게 옆에 붙어서 기생해서 살아야 된다고. 쩌리 동생 짜리도 똑같다 이거죠. 얘도 붙어서 살아야 된다. 안녕.